오늘은 수위 캔들 만들면서 골든 왁스와 네이처 왁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용기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하게 닦아주었고요. 라벨을 붙여서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골든 왁스와 네이처 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탭이 붙어 있는 심지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용기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커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꽉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탭이 없거나 끝에 남아서 잘라놓은 경우에는 심지탭을 끼우고 조여서 스티커를 붙여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왁스를 비교해 볼게요. 눈으로 볼 때는 아마 섞여 있으면 골든 왁스와 네이처 왁스를 구분하긴 힘들 거예요. 두 가지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녹는 점이나 붙는 온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꼭 내가 사용하는 왁스가 어떤 왁스인지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우선 네이처 왁스를 이용해서 먼저 캔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붙는 온도에서 한 20, 30도 정도 높게 왁스를 녹여서 작업을 시작을 해요. 용기를 바꿀 때한 번, 향료를 넣을 때한 번, 온도가 이렇게 확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왁스가 조금 남았을 때는 잔여를 이용해 주시는 것도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팁이에요. 왁스가 다 녹았으면 종이컵이나 내가 향료를 녹일 용기에 덜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네이처 왁스가 소량 있어서 오늘은 소량만 만들어 볼 거예요. 용기를 옮기면서 온도가 금방금방 떨어지고 있어요. 붙는 온도에 10도 정도 남았을 때 향료를 부어주어요. 향료는 최대 10%를 넘기지 않도록 하면서 그 이내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프레그런스 오일이라 함은 에센셜 오일이나 인공향이 섞인 제품으로 대부분 인공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디퓨저나 캔들 등 방향제 만들기 할때 쓰시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향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향 중에 취향에 따라 골라서 쓸수 있어요. 프레그런스 오일을 넣고 나서는 굉장히 잘 섞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오일하고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섞어주신 후에 용기에 부어주도록 할게요. 네이처 왁스는 50에서 55도 정도 사이에 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53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용기에 부어주고 있어요. 캔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온도를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게또 캔들이기도 해요. 다음은 골든 왁스 이용해서 캔들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도 향료는 10%로 잡았고요. 향료를 사용할 때는 10% 이내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골든 왁스의 붙는 온도는 65도에서 75도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0도가량 더 높게 온도를 데워주었어요. 그리고 종이컵에 왁스를 덜어주고 있어요. 왁스를 이렇게 한번 옮기고 나면은 온도가 또 확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를 높게 데워주는 이유고요. 향기를 부을 때는 붙는 온도에서 한 10도 정도 높을 때 향기를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야 붙는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온도를 데우거나 부었을 때 균일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는 온도보다 10도 정도 높을 때 향기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 있어요. 이 과정을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왁스가 굳고 나서 오일과 분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섞어주신 후에 용기에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이라 그런지 온도가 굉장히 금방금방 떨어지고 있어요. 65도가 됐기 때문에 빨리 용기에 부어주도록 할게요.
용기에 부으실 때는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심지 고정대를 준비해 주신 후에 심지가 쓰러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 주세요. 충분히 여유 있게 한나절 굳혀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겉에 표면과 겉부분은 다 굳어 보일 수 있지만 안은 아직 안 굳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나절 이상 충분히 굳혀 주세요. 53도에 부은 네이처 왁스는 표면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이처 왁스는 금방 굳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골든 왁스 오늘 65도에 부어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표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골든 왁스의 장점은 발향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심지는 한 5m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은 심지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지탭을 끼워서 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녹는 온도나 붙는 온도에 대해서는 꼭 구입하신 곳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만들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골든 왁스와 네이처 왁스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필라 왁스도 한번 사용해서 만들기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